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인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즘 많이 찾으시는 상품이고 애터미에 기존에 없어서 많이 기다리셨던 상품이실 것 같아요. 애터미에서 립틴트 제품이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립틴트 제품이 출시가 되는데 어떤 제품들로 구성해서 여러분들 만나 뵐지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식 명칭은 애터미 립 리퀴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틴트라는 말을 많이들 쓰시는데 사실 이게 한국에서만 쓰는 유일한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에 가면 한국에서 틴트라고 출시된 제품들도 틴트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정식 명칭은 리퀴드 스테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착색류의 제품들이 검색이 되시는데 리퀴드 스테인 하니까 너무 길고 어려워서 애터미에서는 그냥 애터미 립 리퀴드라고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많이 찾으시는 기본 베이직한 워터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들 선호를 하시죠. 에어리 타입의 벨벳 타입이 같이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워터 틴트 같은 경우엔 틴트의 가장 기본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퀴드 스테인들이 가장 처음 발달했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가볍고 선명하게 발리는 대신 되게 맑은 컬러가 구현이 되죠. 그 대신에 조금 건조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입술이 이제 흔히 생각하시면 물을 바른 상태에서 말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건조함이 부각되는 경우가 있어서 나이가 조금 있으신 경우에 틴트 사용을 조금 꺼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앰플 오일이나 이런 것들 플라워 오일을 조금 믹스 매치를 해서 워터의 사용감은 그대로 살리면서 건조함을 잡아드린 제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제형은 저희가 벨벳 제형으로 준비를 했는데 벨벳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굉장히 실키한 마무리를 하는 틴트 제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볍게 위에 살짝 얹히는 듯한 느낌의 마무리감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조금 보송보송한 느낌이 들면서 블러링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는 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블러링 효과라고 하면 그게 어떤 거냐면 입술에 보통 이렇게 주름 같은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틴트가 가지고 있는 리퀴드 스테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텍스처가 그 고를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굉장히 평평하고 매끈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텍스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상이 지금 앞쪽에 워터 틴트하고는 조금 계열이 비슷한 듯 하지만 색상 발색이 조금 다릅니다. 똑같은 레드 컬러의 매트 틴트가 있고요. 그리고 핑크 컬러인데 워터 틴트에서 가지고 있는 핑크 컬러가 굉장히 베이비 핑크에 가까운 예쁜 러블리한 핑크라고 하면은 벨벳 제형에서 저희가 런칭을 하는 핑크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시적인 마젠타 색깔에 가까운 핑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젠타가 저희 한창 유행했던 강남 핑크? 이런 핑크들하고 유사한 색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여름이나 여름철에 쓰시기에 굉장히 얼굴이 환하게 보이면서 피부색과 상관없이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색상이에요. 그래서 틴트의 계열 자체가 조금 더 딥한 핑크색에 가까운 색깔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오렌지 색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트 컬러를 오렌지 진짜 스윗 텐저린 같은 색상으로 구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입술만 이렇게 동동 뜨는 약간 이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얼굴에 잘 어울리게끔 리빙 코랄이라는 색상으로 핑크가 조금 들어간 오렌지로 런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세 가지 색상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입술에 마크업을 하셨을 때는 레드 마커가 레이디 레드보다 조금 더 진하게 발색이 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훨씬 더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이 사용하는 리퀴드가 아니라 조금 나이가 드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여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색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품이 때 이거 선보일 때 회장님도 한번 직접 써보셨어요. 저희 이제 색조 제품까지 다 써보시는데 이게 발색이 너무 좋아서 사실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거 독극물 넣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워낙 착색력이 좋다 보니까 성분에 대해서 분명 없이 또 이슈 제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한 성분들만 사용을 했고 실제로 입술에 쓰는 제품으로서 무리가 없는 성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색상을 한꺼번에 구현을 하기보다는 가장 인기 있는 색상 그리고 보통 런칭을 했을 때 다수가 팔리는 색상들 위주로 구성을 해드렸고 또 다음 시즌에는 조금 더 다양한 색상들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벨벳 제형은 발랐을 때 이제 워터 제형보다 훨씬 더 가볍게 밀착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신 워터 제형보다 조금 묻어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틴트 제형은 묻어나는 부분이 현저히 적긴 하죠. 립스틱보다 현저히 적긴 하지만 시중에 절대 묻어나지 않아요 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착붙이를 할 수 있는 성분을 써야 되다 보니까 그 성분이 결코 인체에는 좋진 않아서 저희는 마커형, 그러니까 락커형 제품이 아니라 기본적인 틴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번짐이나 묻어남을 가지고 있는 제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조 제품이다 보니까 한번 시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용기가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올 겁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딱 보시면 여기에 이제 종류가 딱 적혀 있는데 금색 띠가 돌려져 있는 게 벨벳 제형. 이 은색 실버 띠로 돌려져 있는 부분이 이제 워터 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샘플이다 보니까 없는데 색상은 밑에 민 라벨로 딱 구분하실 수 있게끔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일단 워터 제형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얘는 오렌지 제형인데 저희가 팁을 중간에 약간 유격이 있는 팁으로 준비를 해드렸어요. 제가 여기는 지금 액상이 묻어있어서 미리 닦아놓은 제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팁을 보시면 중간에 이만큼 잠깐 사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제품을 조금 더 페이오프 양을 조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깃털 돌기나 이런 길이들도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실제로 입술에 도포를 했을 때 굉장히 고급감 있게 발릴 수 있게끔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틴트를 사용하실 때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 그냥 찍는다고 이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휴지나 이런 데다가 양을 한번 조절을 하시면서 자기만의 사용법을 조금 익히시는 게 중요해요. 보통은 아랫입술을 먼저 바르시고요. 아랫입술이 조금 넓은 면적이고 바르시기가 쉽기 때문에 먼저 바르시고 추가로 액상을 찍지 않고 윗입술을 바르시는 게 가장 자연스럽게 발립니다. 네, 이거 찍어서 바르시고 또 찍어서 윗입술을 바르시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색이 높은 그런 입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발색을 높이는 거는 한 번 더 찍어서 바르시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 사용하실 때는 아랫입술 입술을 도포를 하시고 그 남은 걸로 윗입술을 도포를 하신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보시면 단면으로 보면 삼각형 용기예요. 더페임 용기하고 똑같은 모양의 용기로 지금 출시가 될 예정이고 이게 지금 저희가 투명 용기가 아니라 불투명 용기입니다. 입술 제품이다 보니까 투명 용기에 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희가 이제 색소를 구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색상을 내는 색소들을 가능하면 해롭지 않은 것들을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색소를 내는 색상들이 해롭지 않은 걸 쓰려고 노력을 하면 어떤 부분이 걸리냐면 색상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빛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색상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불투명한 재질로 런칭이 된다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안쪽에 이제 제형감이 보이시는데요. 이 제형감 자체가 워터 틴트하고 다르다는 게 딱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도포를 하시면 보이는 색상으로 착색이 되고 그 위쪽에 외색으로 이렇게 벨벳한 무광 마무리가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뽀송뽀송한 제형 자체가 중간에 있는 입술 주름이나 이런 것들을 메꿔가지고 굉장히 입술을 예뻐 보이게 연출을 많이 하고 조금 트렌디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손등 테스트로 한번 발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벨벳 제형 먼저 해볼게요. 일단은 색상은 이거 처음 색깔 리빙 코랄입니다. 리빙 코랄인데 이렇게 발라볼게요. 이렇게 바르시면 무광이죠? 딱 무광이고 이게 보이는 색상이랑 막상 발랐을 때 색상이 조금 더 여리여리해요. 이렇게 보이는 색상은 굉장히 강하고 형광기가 도는 것 같은데 막상 바르시면 조금 더 여리여리하게 발색이 되는 핑크랑 오렌지가 적당히 섞인 예쁜 색상이 리빙 코랄 색상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벨벳 제형. 마젠타 색상, 글로벌리 보셨을 때 푸시아 컬러라는 그런 전형적인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발색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레드 색상이에요. 레드 마커 색상인데 이렇게 발라보시면 입술에다가 발색을 하셨을 때는 그냥 딱 예쁜 레드로 발색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1분 동안 이렇게 배치를 해놓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닦아볼게요. 애터미 티슈로 잘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이 닦은 거 보이시죠? 어때요? 착색 색상이 기존에 밑에 있던 색상과 똑같은 색상이 착색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렌지 색상, 레드 색상, 핑크 색상. 이 색상이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 틴트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색상의 강도에 따라서 틴트 색상이 조금 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빙 코랄 자체는 색상이 여리여리한 색깔이에요. 세 가지 색상 중에서 가장 여리여리한 색깔이고 가장 강한 색상이죠. 근데 이 색상 차이가 착색 색상이 외색하고 동일하다는 거, 발랐을 때 바로 보이는 색상이랑 동일하다는 거. 그래서 입술이 틴트를 쓰시고 나서 리퀴드를 쓰시고 나서 조금 지워져도 내가 예정했던, 내가 바르고 싶었던 그 색깔로 입술에 남는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지우고 다시 한번 워터 틴트를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을 해야 되니까 밑에 착색이 남아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독하지만 센 틴트 리무브로 지웠더니 굉장히 깨끗하게 지워졌네요. 일단은 워터 타입을 시연을 해보도록 할게요. 워터 타입은 이렇게 3종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오렌지 컬러. 쨍한 오렌지죠. 누가 봐도 오렌지. 네. 스윗앤저릴이라고 구웠는데 어떠세요? 오렌지라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 컬러입니다. 이쪽에 이제 가쪽에 모이는 색상을 보시면 이렇게 펴서 입술에 바르실 때 보면은 이 자국을 케어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빠르게 펴주셔야 됩니다. 스머지를 한다고 하죠. 빠르게 펴주셔야 자연스럽게 발려요. 이 상태로 굳혀서 착색이 되면 띠만 이렇게 남아도는 현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팁으로 재빠르게 펴주시면 되고, 이거는 틴트 색깔 중에 핑크 색상입니다. 여리여리 핑크예요. 우리 딸기 우유 컬러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컬러입니다. 됐고, 이제 대망의 레드 컬러. 저는 사실 워터 틴트 중에는 레드 컬러밖에 안 쓰는 사람인데요. 가장 어려 보이고 애플레드라고 해서 저희가 레이디 레드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굉장히 예뻐 보이는 레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펴서 발라주시고 레드, 핑크, 오렌지 이렇게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를 믹스 매치하는 게 가능하세요. 워터 안에서 핑크랑 레드를 같이 섞어서 쓰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쓸 것이면 어떤 컬러가 되냐면 코랄 색상이 됩니다. 핑크를 많이 쓰신 다음에 오렌지를 조금 쓰시면 코랄빛이 도는 컬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상과 이 색상의 사이는 레드기가 많이 도는 핑크색이 되고, 조금 나는 진한 색의 핑크를 연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제가 1분 후에 착색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티슈 오프로 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 어때요? 그대로 있죠? 네, 그러면 조금 더 착색 컬러를 봐야 되니까 제가 물티슈로 한번 박박 닦아볼게요. 보이시나요? 방금 제가 도포를 했던 색상 그대로 착색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보이는 색상 그대로 착색이 된다는 거. 워터 색상이 조금 벨벳보다 착색력이 조금 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워터가 조금 빠르게 마르고 빠르게 착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스킬도, 고급 스킬이 필요하긴 하지만 워터 색상이 착색력이 조금 더 세다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 제품 특징이 보이는 색상하고 동일하게 착색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모든 제품 그렇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타사 제품을 좀 랜덤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동일하게 이제 오렌지 컬러로 구현이 되는데 나중에 지웠을 때 착색 색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요거 지금 애터미 제품이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어볼게요. 오렌지 색상으로 발색이 되죠. 오렌지예요. 얘는 오렌지입니다. 타사 제품이에요. 색상이 좀 달라요. 보시면 뭐 같은 오렌지여도 오렌지 색상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색상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 보이는 외색을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도포를 했을 때 색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렇게. 이것도 형광기가 확 도네요. 네, 이렇게 발랐죠? 제가 말려볼게요. 그냥 색상 비교를 한번 해보실 수 있게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다 유사한 오렌지 컬러는 아니지만 오렌지 계열의 컬러들이에요. 그래서 발색은, 1차 발색은 오렌지로 되죠. 애터미 거는 지금 발랐더니 지워내도 오렌지 그대로예요. 그죠? 네, 어떠세요? 지워냈더니 갑자기 핑크가 짜잔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얘도 지금 형광 오렌지 컬러인데 이렇게 지워보시면 똑같아요. 핑크 색상이 착색이 됩니다. 핑크 색상으로 착색을 시키면 틴트를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핑크로 착색되는 게 1세대 틴트예요. 1세대 틴트. 지금처럼 보이는 색상과 착색되는 색상을 똑같이 구현을 하는 게 2세대 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핑크 착색 색상들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오늘 데일리로 무슨 색상을 발랐던지 간에 남는 건 핑크예요. 네, 나는 오렌지를 바르고 싶었는데 입술에 남는 거는 핑크. 애터미 제품은 오렌지를 바르셨으면 그날이 끝날 때까지 오렌지 색상으로 입술에 남는다는 점을 조금 장점으로 꼽아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소개해드린 신제품은 저 이제 많이 기다리셨던 제품이에요. 애터미에 없었던 애터미 립 리퀴드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워터 제형 세 색상, 그리고 벨벳 제형, 에어리 제형 세 색상 해서 총 6가지 색상으로 런칭이 될 예정이고요. 런칭 시점은 6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틴트 제품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기다리셨다가 만나보시면 다가오는 여름에 굉장히 예쁘게 화장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기다리셨던 신제품들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